김현중 씨를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켜왔던 전 연인 최모 씨. 지난달 30일 최 씨가 김현중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료 공개 이후 파장은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유성 기자입니다. 최 씨가 공개한 김현중과의 대화 내용은 대중이 놀라기에 충분했습니다. 장난스럽게 나누는 둘의 은밀한 대화는 보는 이들의 얼굴을 붉혔고 임신과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성인 남녀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벼운 모습에 대중은 경악했습니다. 최 씨의 갑작스런 폭로, 김현중 측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결국은 김현중 씨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목적으로 결국 공개한 것이지 결국 본인이 작년에 협박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입증자료도 되고 새로운 협박으로서 죄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본인이 정말 자충수를 뒀다고 보는 것이죠. 최 씨는 왜 문자 공개를 선택했을까? 노래께서 진짜 분노와 절망 소리로 나온 마지막 절규죠. 또 이미지 훼손은 김현중 측이 먼저 시작했다고 받아쳤습니다. 논점에서 흐리는 내용이 아니냐, 그냥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수백 차례 언론에 나오셔서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증거 없다, 공갈범이다, 사기꾼이다 말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제 곧 김현중 씨 아이를 출산할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 어머니죠. 아이 어머니 될 사람의 이미지는 생각 안 합니까? 폭로 내용 중 눈길을 끈 것은 제이양의 등장이었습니다. 최 씨는 김현중이 여자 연예인 제이양과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며 이 문제를 항의했다가 이들 앞에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의 사건, 하지만 해석은 달랐습니다. 서로 헤어졌을 때 그때 집에 무단하게 침입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 걸쇠를 부시고 아파트가 다 그 주변 사람이 알 정도로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들어와서 사실은 상대방이 스스로 주거 침입을 했다는 것을 또 자백한 그런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두드리는 사이에 설사 알몸이라고 하더라도 옷을 다 입고 있었겠지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최 씨 측 변호인이 말한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화제가 된 제이 씨 말인데요. 제이 씨요. 제이 씨. 그때는 김현중 씨와 우리 최모 씨가 헤어진 상태였고 네. 7월 7일에 임시 중절하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어요. 예. 친구 만나서 같이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주거침이 무슨 문제예요. 혼자가 누구예요. 재밌겠네요. 제이 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서도 양측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실 그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들었나요? 그 제이 씨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신청하니까 오케이 받아들여주셨어요. 다만 이제 제출할 때 증인 신청이라는 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사소송 절차상 그대로 이제 먼저 신청하면 서면을 제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이제 재판부에서는 제이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해야 되는 이유를 적시해라 해서 지금 증인 채택이 보류돼 있고요. 최 씨는 보도자료에서 김현중과의 문자 내용, 임신 테스터기 사진으로 임신 폭행 유산에 대한 주장을 증명하고자 했는데요. 왜 간단하게 병원 자료로 하면 될 텐데. 지금 현재 낙태가 어떻습니까?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절 부분 말고요. 네. 지난해 5월에 임신을 했고 폭행에 의해 유산됐다는 그거 이제. 네, 그게 부분도 그 맞는 게 그 부분도 처음에 가면 아기집이 나옵니까 안 나는데 뭐 아기집이 안 생기면 그럼 그때 보통 소변 검사나 피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뢰인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때 제 뒤로는 그 임신 테스트기 결과 나왔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당연히 임신이다 하고. 김현중 측은 이러한 최 씨 측의 주장에 그저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거는 전혀 법정에서 증거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증거라고 계속 우기고 있으니까 참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최 씨의 중절 수술에 관한 주장들이 신뢰를 잃는데도 한몫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상대는 7개월 동안 4번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임신하고 폭행돼서 유산됐다는 것은 이번 사실조회에서 의하면 임신한 적이 아예 없고 그리고 7월에는 임신 중절을 받은 듯한 그 자료가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12월에 또 임신 중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아예 병원 자체를 간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임신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의 증거 효력에 대한 의견 역시 첨예했는데요. 문자 메시지의 증거 효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을게요. 무슨 대등보험 할래요? 제가 번호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강간, 사기, 폭행, 횡령, 그 모든 범죄 문자 메신저는 가장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예. 문자 5,000개가 넘어요, 실은.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문자 메시지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정황 증거로서 쓰일 수는 있지만 이번 임신과 유산 부분에서는 만 개의 문자 메시지가 단 하나의 진단서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16억 소송과는 별도로 김현중 측에 대한 무고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최 씨 측. 그러면은 지난 7월 23일에 김현중 씨께서 고소하셨잖아요. 저축금까지 만삭인 분이 도망간다고 계좌축금까지 요청하셨잖아요. 예. 저희는 그게 확실히 허위사실로 알고 있으니까. 네. 그 고소한 자체가 무고다라고 생각이 고소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음 주 초에 아마 접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무고 고소를 접수한 김현중 측, 최 씨 측에게 말뿐인 고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럼 상대도 무고로 고소하면 돼요. 근데 무고 고소 예정이다라는 것은 언론 플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무고로 고소하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자신 있으면 무고로 고소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또 무고로 고소하라고 조언한 사람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김현중의 아버지는 최 씨의 폭로 후 군에 있는 김현중에게서 전화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중이가 전화를 와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문자 공개를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김현중의 아버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공개를 안 하면 또 너 만약에 제대하고 나서 컴백을 하고 나면 또 새로운 걸 또 터뜨릴 수가 있다. 걔네 최한테 부탁해서 있는 거 다 터뜨려라. 지금 다 터뜨려라. 다 터뜨리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현중이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산 위험이 있다고 알린 최 씨에게 뱃속의 아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인류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산할 위기 그게 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 거는 저희가 비용을 뭐든지 다 되겠습니다. 왜? 내 애래니까. 만에 하나 애를 잘못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다 가족한테 제가 물을 것입니다. 여지껏 김현중이 애라고 자기는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 혼자만의 애는 아닙니다. 김현중과 최 씨의 16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9월 23일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가득한 이번 싸움에서 끝내 웃음 짓는 사람은 누구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김묘성입니다.